외부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보면 정말 멋지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과 그리고 양쪽으로는 푸르름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고요. 마을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적하고 조용하게 지내시기에 좋은 곳입니다. 오늘 주택은 제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문 열고 안쪽으로도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요. 더불어서 지금 차가 주차된 쪽도 우리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 대문은 나무로 멋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외부 경계는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커다란 소나무와 조경수들을 심어서 자연스럽게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문 열고 들어오니까요. 바다가 한눈에 가득 보입니다. 앞에서부터 예쁜 정원과 함께 앞쪽에 보이는 바다가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조금 더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바다가 정말 탁 트여 보이고요. 오늘 바람도 이렇게 시원하게 부는데 바다 색까지 너무나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정원도 꽤 넓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조경수들을 이렇게 심어서 경계를 해주셨고요. 앞쪽에 사철 꽃들을 다 심으셨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예쁜 꽃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제가 다니는 곳으로 나중에 차를 안쪽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서 있는 곳으로 넓은 잔디 마당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으신 분들,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 이만한 잔디면 꽤 쓸만하시겠죠? 또 정원은 좀 입체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앞쪽에 이렇게 화단처럼 꾸며주셨고 곳곳에 수국이 지금 지는 시기긴 해도 너무나 예쁘게 보이죠? 뒤쪽 대문에서부터 현관까지는 이렇게 예쁜 디딤석을 나서 편하게 걸어올 수 있도록 했고요. 잠깐 이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외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수도 설치되어 있고요. 곳곳에 수국을 아주 예쁘게 심어서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집 앞쪽에 넓은 데크가 있는데요. 지금 데크 바닥은 송화가루가 떨어진 모습인데 나무 데크는 한 번씩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건 아시죠? 더욱더 멋진 거는 이런 커다란 소나무들을 베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소나무와 함께 바다 보면서 우리 주택 이렇게 지어져 있으니까 우리 주택의 가치가 더 뛰는 것 같지 않나요?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쪽까지 넓은 데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옆쪽으로도 나가는 통로를 하나 만들어서 텃밭으로 활용하시면 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나무 그리고 사철나무가 있는 데까지 우리 집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햇살도 이렇게 비치고 앞쪽에 바다도 보니까 저는 꼭 휴가철에 휴양지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인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멋진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내려가 보면요. 자, 보시는 여기까지 우리 집 땅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나무들도 굉장히 크게 지금 되어 있고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꽤 넓어요. 이렇게 누워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해먹도 있는데 여기는 나만의 캠핑장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밖으로 멀리 돈 내고 캠핑 가지 마시고요. 새소리 들으면서 여기서 캠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으로는 역시나 나무를 심어서 경계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 지형 그대로 살려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집 뒤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 뒤쪽으로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아, 잠겨있네요. 여기는 기름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뒤쪽으로 쭉 가볼게요. 자, 집을 한 바퀴 빙 둘러서 이렇게 나오니까 멋진 바다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벽면으로는 벽돌로 마감을 했고 위쪽으로는 판넬에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 앞쪽으로는 위쪽에 지붕을 씌워서 비가림을 했고요. 옆쪽으로도 외부의 시선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로 덧댄 모습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 열고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이렇게 길쭉한 현관이 준비되었습니다. 벽면으로도 이렇게 나무로 마감을 하셨고요. 제 앞쪽에는 신발장 세 칸이 있는데 굉장히 예쁜 색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 쪽에 타일 마감 모두 되어 있고요. 넓어서 신발도 두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쪽에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내부가 보이지 않는 중문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요. 와, 정말 멋진 바다 뷰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집은요, 삼면이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특징인데요. 젊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뷰인 것 같아요. 앞쪽으로 바다 볼 수 있게 전창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부분을 거실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창을 설치해서 정말 탁 트인 집에서도 이렇게 시원한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신 집입니다. 거실 창 기준으로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은요, 많은 가구 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는 안락한 의자 하나만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3인 가족 거주하시기에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거실에서 또 옆으로도 확장을 해서 좀 길쭉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부분도 꽤 넓게 쓰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안마의자나 수납장을 짜서 물건을 수납하시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요. 또 손님 초대가 많으신 가정이라면 여기에 대형 테이블을 놓고 손님과 재밌는 파티도 하실 수가 있겠죠. 옆으로는 주방인데요. 여기는 일반 주방이 아닌 것 같아요. 상부장을 모두 떼어내고 벽을 모두 제거하고 창을 와이드하게 내서 앞쪽에 바다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실 쪽보다 주방 싱크대가 있는 여기 뷰도 정말 멋지죠? 주방의 싱크대는 좀 차분한 색감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 여기에 콘센트가 인입되어 있어서 전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전기 인덕션 놓고 쓰시면 되고 후드까지 굉장히 멋지게 들어와 있네요. 자, 이어서는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다이닝 공간입니다. 4인 식탁 놓으시기에 충분하고요. 멋진 조명과 함께 식사하시면서도 외부 뷰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앞쪽에 잘 관리된 조경까지 잘 어우러지죠. 자, 그리고 보이시는 창문에서부터 또 맞은편 창문까지 열어놓으면 맞바람 치니까 통풍도 굉장히 잘 되고요. 자, 그리고 옆쪽에는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꽤 넓어서 냉장고 두 대 충분하게 놓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뚜껑을 여는 김치냉장고도 놓기에 편하시겠죠? 자, 좀 건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세탁실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워시타워 놓으시기에도 괜찮고요. 세탁기 이쪽에 두시고 또 건조기 나란히 두시기에도 괜찮은 넓이입니다. 창문도 그냥 두지 않고 이렇게 나무로 짜서 아주 멋진 감성을 또 연출을 했습니다. 자, 이 집은 방이 두 개 있는데요. 이쪽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방과 욕실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데 들어오는 복도도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예쁜 하프장 하나 짜서 수납 선반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방에서도 외부 풍경 볼 수 있도록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하지만 더블 침대 하나 두시고 이용하시기 좋고요. 앞쪽에는 또 수납장 두시고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공간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 위에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으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짐이 많으신 분들은 위쪽 다락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높이도 높아서 올라가서 물건 수납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자, 방 옆으로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용 욕실로 되어 있고요. 바닥에 난방이 다 깔려 있어서 따뜻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밖으로 물 튀지 않도록 단을 조금 높여 주셨는데 샤워 커튼 치고 안쪽에서 샤워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변기까지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납장도 굉장히 예쁜 컬러를 선택을 하셨네요. 자, 주방과 거실을 지나서 현관 앞쪽에 또 방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방 사이즈가 조금 더 크네요. 침대 놓고 활용하시기 좋고요. 창문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정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깔끔한 구성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현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외출했다가 들어오셨을 때 바로 손 씻기도 편할 것 같고요. 또 옆방에 거주하시는 방 주인분께서 활용하시기 너무나 좋은 화장실이죠.